성격이 떠돌고 싶은 사람은 아닌데 본인이 많이 움직여야 되고 많이 떠돌아야 되고 또 되게 활동적이셔야 되고 성격이나 관상을 보면 내성적일 것 같은데 소극적일 것 같은데 그지? 근데 네. 부끄러움도 많으시고 또 도리도 알고 예절도 아는 사람이시고 자 제일 중요한 건 이제 내가 직업에 있어서도 본인이 많이 움직이고 따라다니고 떠돌아다녀야 되는 사람이야. 아니면 내가 외국으로 타방으로 왔다 갔다 한다든가 아니면 내가 한양에 있었으면 지방으로 왔다 갔다 한다든가 아니면 뭐 이 나라 저 나라 왔다 갔다 한다니까 본인이 그렇게 해야 되고 기술자여야 돼요. 그러니까 뭘 고치고 다르고 이런 거보다 내가 정말 어떻게 보면 그 뭐라 그래야 돼 그 비행기를 운전하든 아니면 내가 정말 큰 뭐 어떤 이 기술적으로 어떤 큰 기회를 다루든 뭔가 그렇게 해서 내가 조정을 하고 가든 그렇게 해서 해야 되는 네. 사람 중에 하나 뭐 왕돌이들이 뭐 배도 있을 수도 있고 네.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본인이 그런 직업으로 해서 내가 그걸 그냥 나는 재주 자기만의 자격 그리고 기술 네. 그거를 좀 봐. 재주는 아니야. 본인이 뭐 이렇게 화려하게 갖고 막 끼를 부리고 막 이러고 살아가진 못해요. 세상 네. 못해. 근데 뒤로의 끼가 있어. 뒤로의 끼란 내가 앞에서 열심히 바르게 내가 일도 최선을 다하고 막 바르게 가지만 가끔 가다가 원래 바른 사람들이 살짝 이렇게 이탈을 하고 싶은 그런 기운이 들어올 때가 네네네. 있어. 그래서 나는 그냥 본인이 왜 웃어. 그러니까 본인이 우리 자손이 네. 그런 것 정도는 과하지 않을 정도에서 네 스트레스를 네가 풀어서 가래. 왜냐하면 너무 우울하잖아. 네. 그리고 너무 모든 사람들이 매번 그 일이지만 어떻게 보면 내가 이걸 해야 되고 다른 거 할 솔직히 자신은 없고 이걸로 좀 가야 되는데 본인의 직업으로 네. 가야 되는데 가끔은 지루함도 느끼고 그쵸. 그리고 가끔은 외로움도 느끼고 네. 또 가끔 내가 놓을 건 아니야 직업을 네. 바꿀 건 아니야 네. 그래서 바꾸지는 않게 네. 내 스스로에 나만이 시간 그리고 나만의 위로 나만이 스트레스 풀 수 있는 걸 그러고 가셨으면 좋겠어. 왜냐면 정말이야 그 있잖아 만약에 공의에 대해서 비행기를 조종하든 아니면은 뭐 저 항공사 들어갔으면 뭐 조종사가 됐든 네. 아니면 배를 하면 선장인가? 네. 부끄러든 뭐 이렇게 내가 그렇게 하고 이렇게 막 그렇게 가야 돼. 네. 아니면은 내가 진짜 할 게 진짜 하다도 운전을 해도 트럭 기사가도 네. 뭔가를 그렇게 내가 앞을 조종하고 나만이 다르고 그러고 가셔야 되는 사람 네. 중에 하나다. 왜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야? 진짜 직업이 말해도 돼요? 네, 저는 상관없어요. 직업이 이제 그 항해사라고 그래서 이제 한 10년 정도 배를 계속 쭉 타고 다니고 휴가 때 한국에 있거나 뭐 여행을 가거나 했는데 이것도 이제 사실 좀 많이 외로우니까 저도 뭐 육상에 있고 싶고 언제까지 이렇게 떠돌아야 되나? 네. 어떻게 보면 떠도는 거잖아. 그렇죠. 망망대해를 그치? 네. 그냥 끝없는 밤이면 밤, 낮이면 낮, 그치? 네. 본인 스스로가. 그러다 보니 혼자만의 스트레스 풀으라고. 본인 끼가 앞으로 내놓는 끼는 없지만 뒤로에 내놓는 끼, 나만의 취미를 가지든 나만의 뭘 가지든 그러다 보니 본인한테 사람이 없다. 사람을 만나고 싶을 때 시간이 안 되고 직업 쪽에서 언제 네.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약속을 했다가도 약속을 깨야 되고 그러니까 계획적인 삶이 직업으로는 좋아. 네. 근데 인간은 내 스스로가 나의 자아 내가 막 이렇게 정시에 끝나서 정시에 퇴근해서 남들은 막 월차를 쓴다고 해서 쭉 쉬어버리고 또 이제 뭐 5일제 근무한다고 해서 쭉 이렇게 계획 있게 살 수 있잖아. 근데 좀 그거랑은 좀 살짝 많이 빗나가진 않은데 좀 어긋나가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내가 갈망 이런 게 좀 없지 않아 있다. 그러다 보니 사람이 없어. 뭐 친구번님이야 있겠지 왜 없겠어 만나려고 하면 근데 내가 그거를 만져서 막 가면 내 스스로가 직업병이 들어왔어 지금 원래도 자 이거를 원래 꿈이 아니야 우리 본인 자순이 네. 원래 이걸로 갈 꿈이 아니야 근데 내가 아 여행도 하고 아 이렇게 보기도 하고 아 이게 맞는 것 같아 그리고 내가 이 길로 가려고 이렇게 접어든 거지 본인 스스로가 이거를 위해서 꿈은 솔직히 중학교 고등학교 때는 그때 올 때랑 20살 이제 군대 갔다 오고 그때랑은 솔직히 직업관이 하나가 바뀌라는 얘기거든. 근데 이걸로 일해서 나중에 죽을 때까지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늙어서까지도
좀 하기가 보니 되게 갑갑함을 느끼고 성격이 조금 변해질 것 같아. 그러니 성격 변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또 다른 무언가에 내가 이 다음이라도 네. 누군가가 보니 되게 요리도 해주면 알뜰살뜰 잘하고 여자한테 잘하면 진짜 잘하려 남자야 여자란다. 어? 여자의 기운도 갖고 있어서 그런가 보다. 그래서 한 가정을 이루고 나는 잘 살아갔으면 좋겠어. 그러다 보니 살짝 여자만 우울증 외로움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남자도 우울증 외로움이 들어와. 네. 그치? 근데 이 여자 저 여자 만나고 싶은 마음을 품는 게 우리 본인의 자손이다. 응? 응? 뭐? 그리고 아직 뭐 인연출 없어요? 네, 아직은 없어요. 그치? 네. 그러니까 한 가정 가지고 행복하게 살아갔으면 좋을게. 그게 꿈이 될 수도 있겠구나, 너한테는. 그게 내가 너랑 그런 거 이해하세요? 아, 예. 네. 꿈인데 이게 지금 언제까지 저도 막 사람을 많이 만나고 하는데 그게 답이 안 보이니까 저는 만난다고 만나는데 다 자꾸 이제 제 직업 누가 기다려줘야 되게... 되잖아. 네네. 그치? 네. 근데 그런 사람이 하나가 들어왔으면 좋겠어. 그걸 우리가 귀인이라 설명을 하죠. 네. 꼭 돈 벌어먹고 사는데 귀인이 아니라. 네. 그래서 혼자야. 맞아요? 내가 본인 아 그래, 봐봐. 자손이 내가 사람이 없는 게 아니라니까 만날 수 있으면 만난다고. 근데 내가 진짜 필요한 사람들을 만나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딱 뒤집어 먹을 수도 있고 누군가 나를 기다려줘야 되고 예를 들어 연인을 만났어. 아프다면 쫓아가줘야 되는데 육지에 살아. 육지에 살아야 돼. 아 제가요? 바뀔 거야 38 되면. 아 38에? 여덟에 내가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지금 당장 때려칠 건 아니고 그래도 여러분들이 바뀔 건데 나는 조금 여기서 돈을 벌어서 그렇게 좀 갔으면 좋겠고 제일 관건은 인연줄이 생겨서 결혼을 할 수 있으려나 뭐 없으려나 지금 그게 가장 본인 스스로한테도 반의 걱정이다. 응? 소개는 받을 거야. 네. 그리고 막 여자가 진짜 누구도 못 만나 이건 소리는 안 나와. 내가 그렇게 보이진 않아. 근데 만나는 여자마다 안 돼요도 아니야. 중요한 건 안 기다려준다는 거야. 그래서 긴 인연줄이 못 돼요. 네. 누굴 만나도. 그래도 어떻게 해서든 장가는 가야 될 거 아니야. 뭐 꿈이니까? 아직까지 내 인연줄이 나랑 같이 함께 인생을 걸어갈 시간에 동반자가 아직 안 나타났다 생각을 해라. 왜냐면 생각하면 가슴 아프고 눈물 나고 쓰려. 그럼 너무 우울하잖아. 네. 내가 어디 못난 것도 아니고 그치? 그리고 나 잘해줄 수도 있고 그리고 내가 진짜 못다한 사람 다 이뤄서 다 쏟고 싶고 응? 너무 잘해줘서도 문제다. 이해갔지? 왜냐하면 직업 때문에 이게 막 시간이라는 게 있으니까 또 이렇게 돼야 되니까 네. 떨어져 있어야 되니까 내가 막 또 이 시간에 모든 걸 다 품을놨다 보면 너무 그렇게 잘해주고 가면 여자가 하루 본인 기다리는 시간이 너무 외롭지 않을까? 네. 그치? 네. 기다리는 인내가 강한 이쁘고 안 이쁘고를 떠나서 기다림이 인내가 강한 여자를 만났으면 좋겠고 자 연하보단 연상을 만나라. 아 그래요? 응? 네. 연하보단 연상을 만나 아니면 2살 차이 3살 차이 3살? 응. 너무 어린아이 만나면 조금 네 어린아이들이 생각이 없다는 게 아니라 본인이랑은 네 내 지금 환경과 생활에 내가 지금 살아가는 나의 삶 속에 자꾸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할 거야. 정신만 없겠지. 그래 보면 너는 본인 스스로가 진짜 나 결혼 못하나? 진짜 여자 없나? 아 그러면 직업 간에도 내가 일을 하지 말아야 될까? 일해볼까 저래볼까? 흔들리지 말아야 될 사람이 흔들릴 수도 있으니 자 한 살 연상도 괜찮다. 두 살 연상도 괜찮다. 세 살 이상은 아니니까 놀래지 마. 네. 세 살 이상은 아니니까 놀래지 마. 그리고 본인이 재미를 좀 즐기고 싶을 거야. 네. 연애. 어? 못 해본 거. 더 나이 먹기 전에. 응? 그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글쎄, 생각하기 나름하니까, 나보다 조금 예를 들어서, 나이가 한두 살 많아, 두세 살 많아? 그 사람이랑도 연애를 즐기고 갈 수 있고, 사랑을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조금은 한번 바라보라 그래. 네. 내가 딱 선을 긋고 가지 말고, 지금 아무 여자나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라고, 원하겠지만 또 아무 여자를 안 만나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금 한 번이라도 내 선입견도 놔둬. 내가 좀 버려보면 이제 인생에 그치?
뭐 아빠가 되고 하면 가정의 남편이 되고 싶은 마음이 조금 더 솟구쳤으면 좋겠고요. 38 전에는 아직까지는 올해는 내가 만나진다 해도 제대로 된 인연 좀 못 만나고 36, 7쯤에 내년 내후년 정도에는 그래도 인연 줄이 하나 들어오는데 네. 잘해. 잘하면 그래도 내가 아 나 총각으로 누그러 죽지는 않겠네 소리는 네.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올해까지의 인연줄들은 그냥 어쩔 수 없이 외로운 줄로 가셔서 들어와도 이별이고 헤어짐이니 가슴만 씁쓸하고 또 내 마음의 상처에 상처기를 낼 것 같으면 그냥 내가 꿋꿋한 일에 온 신경을 다 써서 그리고 취미를 가면 뭘 배워볼까 거기에 신경을 다른 걸 쓰셔서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시겠죠? 네. 건강은 해요. 아 그래요? 건강은 해요. 이제 행복한 건강이 좀 이 엔돌핀이 돌 수 있는 하트의 건강에 좀 들어왔으면 좋겠으면 더 건강할 텐데 네. 건강은 합니다. 그래서 딱히 병이 들어있니 뭐 돈을 까먹었니 누구한테 돈을 투자했니 이런 것보단 본인 스스로도 정이 많아서 가고 사람 좋아가는 사람이야. 네. 그리고 사람과 어울려서 가고 막 독립적이고 막 외골 쓰고 막 이건 아니야. 네. 너무 잘해줘서 다니까. 그러니 자금은 남자랑 나쁜 남자의 컨셉도 한번 정도는 공부를 좀 해보셨으면 좋겠어. 아. 밀당을 못하는 게 본인이야. 네. 잘한다고 안 보이는데 밀당. 아 밀당은 저 못하죠. 그죠? 잘하는 대로 잘하면 잘한대. 그런 남자가 최고인 거를 여자들이 지금은 연애할 때 모르잖아. 어디 보면 숙맥이잖아. 그치? 한번 못되지게 막 악행짓을 하라는 게 아니라 네. 욕설을 하고 막 매질을 하라는 게 아니라 이 밀당을 좀 잘해. 그래 여자가 따라오지. 저거 나 좋아하는 거야 아닌 거야. 혼내하지 말고 혼내 내 호동을 다지지 말고 네. 한번 살짝 책으로 연애를 할 수는 없어. 근데 조금 뭐 드라마라든가 뭐라든가 조금 내가 어떤 캐릭터 컨셉을 좀 잡아서 네. 살짝씩은 좀 멋있는 남자로 좀 살짝 변하셨으면 좋겠어. 겉으로는 되게 멋있어요. 부족할 게 없어. 부족하자 그러면 한두 끝도 없지만 부족할 게 없어. 근데 연애사에서는 밀당을 못하니까 기다리지 못하는 거야 여자가. 한 달, 두 달은 왜 못 기다려 여자들이. 그치? 보름 이렇게 못 기다리겠어? 응? 막말로 기러기 아빠 엄마도 있고 기러기 연애도 있고 외국에 있는데도 그렇게 꽂혀갖고 두 달, 세 달 만에 얼굴 보는데도 그렇게 사랑한다는데. 그러니 조금 착한 남자도 좋아. 왜냐면 근성이 바뀌지 않아. 본인이 아무리 바꾸려고 해도 또 아무리 나쁜 남자가 되려고 해도 난 남들 앞에는 나쁜 남자가 될 수도 없어. 그러니까 잘못하게 되면 오해받을 수 있으니까 캐릭터 잘 잡으세요. 밀당 조금. 연예인 밀당이 필요해. 순박한 거는 결혼해서 순박한 거고 네. 내가 누군가를 잡기 위해서는 그렇게 가셨으면 좋겠고 네. 조금 내가 뼈에 부러지고 이런 거는 아니야. 네. 근데 이제 근육이나 이런 거라든가 조금 놀랄 수가 있는 게 있으니까 무리한 어떤 행동이라든가 이런 것 좀 무거운 거라든가 올해는 좀 들지 마. 담 걸린다든가 네. 이런 것들에 좀 있어 보여. 그리고 잠을 두통이 조금씩은 들어와. 네. 그러니 두통 같은 경우는 내가 산소라든가 자꾸 바람을 좀 쐬려고 네. 노력을 하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자, 궁금한 거. 근데 이 직업이 저한테는 계속 뭐 가지고 갈 직업으로 보이나요? 할 게 없어 보여요. 다른 네, 게. 그럼 그렇게 아 다른 게 안 보인다. 네. 지금 다른 걸 기술로 제주로 해서 내가 갈 수 있는 게 못 돼요. 그러나 20년은 넘지 않을 겁니다. 아 제가 갖고 있는 직업이. 20년 넘지 않을 겁니다. 그때 한번 내가 갈등이 들어와. 좀 뒤로 옆을 봤을 때 만족은 하지만 살짝 뭔가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뭔가 다른 거를 해야 되겠다. 나도 이제 좀 정상적이라는 건 일반인들과 네. 똑같은 아침에 눈 떠서 밥도 먹고 뭐 해보고 네. 막 일해보고 그런 삶을 조금은 내가 회상을 하면서 그리워하면서 조금 내가 직업관에서 이 정도면 내가 그만두지 않았나 괜찮겠나 이런 생각을 조금 할 거야. 그래서 20년은 넘지는 않을 것 같아. 지금 그럼 계속 일단 하세요. 바다에 있는 걸로. 아직 육지로 들어올 일이 아니에요. 원래 육지에 살았어야 되는데 안 네. 그러면 내가 외국을 왔다 갔다 한다든가 그랬어야 되는 사람이라고 네. 근데 아직 1, 2년, 2, 3년 안쪽으로는 육지에 들어오지 못했는데 38에 네. 한번 고비가 들어온다고 아까 앞전에도 얘기했듯이 네. 고비가 한번 들어와. 그게 고비가 왜 들어오는 줄 알아? 누군가 생기나 보지.
그래서 살짝 바꾸려면 지금 나이에 바꿔야 되겠다 생각하나 보지. 근데 그 여자가 내 인연줄이 들어오면 이 일도 괜찮다라고 하면 고비가 내가 직업관을 안 받고 가겠지. 그래서 여자가 생기면 응? 내게 잘 들어. 네. 1, 2년 후에 분명 여자가 들어온다. 나랑 인연줄이. 네. 그 여자가 생기면 그 여자랑 잘 살게 결혼을 한다라고 한다면 그때 둘이 다른 데는 떨어지지 않고 헤어지지 않게 그때는 무당집을 다시 차리세요. 아... 그때 비방이 있어. 그래서 그렇게 가족이란 어떤 이 나만의 이 가정물을 꾸려갈 수 있는 그거를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매력 발휘하세요. 웃는 것도 이뻐, 착해, 다 좋아. 돈도 못 벌진 않아, 이 나이 치곤. 아, 네. 솔직히? 네. 응? 근데 잘못되게 되면 이 사람이다 보다 싶어서 내가 막 뭐 사주고 막 이럴 수도 있어. 네. 근데 본인도 어느 정도 아니나 본 느낌이 나는 게 있어. 네. 그리고 자기만의 생각이 강한 남자란 말이야. 그러다 보면 아, 이 사람은 아니다. 쓰다가도 멈추니까 걱정은 안 돼. 막 미쳐갖고 여자한테 돈 다 뭐 날렸어 이거 소리는 안 나와. 그러니까 좋은 여자로 조금 기다려보라니까. 기다림의 끝이 그렇게 본인이 막 내가 직업관 때문에 결혼도 못했어 이 소리는 안 나온다고. 네. 아직 우리 자손이랑 만날 수 있는 인연줄이 대필이 아직 안 나타나서 그래. 그리고 누굴 만나긴 했어. 근데 다급할 건 아니고 네. 아무나 좋아할 것도 아니고요. 네. 본인 눈이 그래. 이 사람들이 안 기다려주기도 했지만 내가 싫은 것도 있었어. 응? 그렇죠. 네. 아무나 이제 보고 저러 막 기다려. 이게 아니구나. 네. 그 다음에 조금 살짝 안 까탈한 것 같은데도 은근 까탈어오신 분이 있다. 아니? 네. 그 까탈은 매력으로 발휘를 바꿔먹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때를 기다리세요. 당장 지금 여자 나타난다 그래도 감당이 안 되니까 네. 조금 더 때를 기다리면 나랑 그래도 맞아떨어지는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 거고 아이도 있어. 많지는 않지만 내가 내 눈에는 아이가 하나가 보여. 네. 그러니 가정을 이룰 수 있다라는 거다. 네. 그래 잘 지켜가셨으면 좋겠고 네. 이런 어떤 근육통이라든가 살짝 뼈로 들어오는 이렇게 아픈 관세 이런 게 조금 들어와 큰 병액이 아니라 네. 그러니 조심하셨으면 좋겠고 자 오늘부터 숨 크게 쉬고 내가 또 항행을 해서 가는 건가요? 또 이제 바다를 해서 가는 거 또? 네, 네 그렇죠. 근데 그게 또 이제 지금 이제 한 회사에 좀 오래 있었는데 회사를 좀 지금 아니에요? 아, 지금은 아니고 지금 아니에요. 이동 없다 그랬어요. 이동을 할 것 같으면 38, 6 내년 후년에도 내가 흔들리긴 한데 8 여기서는 지금 딱히 지금 움직여서 갈 게 아니라 여기서 조금 더 인정받고 네. 그리고 내가 어떤 보수가 됐든 내 어떤 뭐 연봉이 됐든 응? 내 페이가 됐든 조금 더 올려서 움직여서 그렇게 조금 더 인정을 받고 가셔야 될 때입니다. 그러니 마음이 자주 못하지지 않으셨으면 네. 좋겠어. 배가 흔들리는데 본인도 흔들리면 안 되지. 네. 응? 배가 흔들리고 흔들린다고 나도 이렇게 흔들리면 안 되죠. 신의가 있고 또 아직까지 여기 나올 수 있는 입장은 못 되고 갑갑정을 느껴버려서 내 마음속에 콧바람이 설렘이 안 들어와서 그래. 봄이 됐는데 봄바람만 들어오지 나는 더 외로운 혼지라. 네. 그 부분 때문에 그런 거니까 조금만 참고 가시랍니다. 아시겠죠? 혹시 제가 그 동생도 있는데 친동생? 네. 잠깐 빨리 적어주세요. 똑같아요. 건강에 그 친구도 건강에 좀 문제가 많이는 없는데 네. 둘이 갈 길이 틀려요. 네. 완전 틀려야 돼요. 아. 이 길이 연관이 되지 말아요. 네. 좀 틀릴 거야. 네. 응? 그치? 근데 본인보단 이분이 더 우울한 말이 그래서 칠성의 자손이에요. 응? 네. 칠성의자 본인은 그래도 어떤 신의 감을 칠성의 자손인 걸 좀 벗어나서 직업관으로 이렇게 풀어먹는 거고 네. 이분은 사람들한테 눌려요. 벅석거려야 돼. 그러니 너무 지쳐서 우울해. 이해가셨죠? 네. 그래서 뭐 물어보고 싶어 이분은? 아니 요새 좀 아프다고 하니까 괜찮아. 네. 괜찮으니까 건강관리하고 네. 건강관리 좀 하고 스트레스 살짝 그럴 땐
조금 나만의 시간 휴가를 갔든. 네. 어. 지금 뭐 이것 때문에 이제 못 돌아다니지만 네. 갑갑함을 느껴서 그게 내가 어떻게 보면 기운이 내려가 버린 거야. 응? 어디 막 암세포가 퍼지고 막 이것까지 아닌데 건강검진 요거 지나고 나면 받아보라고 하셔. 막 밸런스가 안 맞아서 그래. 어떤 비타민 이런 것들 좀과 기운이 솟구치지 못해서 그래. 근데 워낙 둘 중에 본인이 강하게 건강하게 잘하려고 본인이 노력을 무척한 사람이야. 근데 이 사람 같은 경우는 하다가 좀 지쳐서 기운이 받치지 못해요. 응? 걱정을 본인이 그러면 그러니까 죽을 분은 아니에요. 네. 전사회가 들이작전이 이건 아니니까 네. 통화나 좀 잘해주고 네. 그리고 만약에 이제 내가 육지에 도착할 일이 있고 그러면 어디 둘이 산행이라도 가서 참 그 뭐 이렇게 좀 근력이라든 내가 지구력이라든 이런 걸 좀 많이 건강적으로 가셨으면 좋겠고 1, 2년 후에 여자가 생기면 그때 이 무당집을 다시 찾아오세요. 알겠습니다. 알겠지? 네. 그때 내가 안 헤어지는 뭔가를 얘기를 해줄 테니까 응? 평생 혼자 늙어 죽지 않으니까 걱정 마요. 그리고 지금 이동 없다. 다시 정리해 줄게. 네. 응? 그리고 알겠습니다. 그냥 파도가 흔들리니까 내 마음도 흔들립니다. 네. 이렇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용사장님!